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어요? 네, 몇 살에 근데 쌍둥이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을 우리가 훅 읽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데자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칼럼에도 데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칼럼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아버지 때 했던 것이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는 좀 희한한 일들. 그래서 이게 데자부 all over again. 주로 이제 좋은 일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야 이거 데자부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때 산불이 났는데 아들 집에서도 산불이 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야 어떻게 아버지 때 산불 났는데 너 때도 또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이렇게 어렵고 막 이베큐에이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뭐 이런 때 하는 것이 이제 데자부라는 말인데요. 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한번 fill in the blank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그 오늘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데자부 중에 뭐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거기 본문 21절 보면 뭐죠? 그게 맞아요. 자기 어머니 사라도 애를 못 낳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삭의 아내도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나중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도 애를 오랫동안 못 낳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도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10년을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었다가, 그러다가 60에 낳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데자부는 뭐가 있을까요? 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삭 때도 역시 또 기근을 만나서 내려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 때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삭도 그 거짓말을 해요. 야, 참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아들도 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역시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이쁜 아내를 둔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고르세요. 예. 어쨌든 세 번째는 뭘까요? 데자부.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스마엘, 그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충돌하는 사건이 26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하고 충돌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이삭을 살펴보겠지만 또 이삭도 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이 데자부가 뭐냐면요, 실은 죄의 연속이에요. 아버지 때 지은 죄가 아들의 때도 와도 계속 죄를 짓는 죄의 연속성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 이거 죄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 와서 봤는데 애들이 그냥 그 침대에서 세 아이가 다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큰 딸,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막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자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너무너무 웃었던 게 뭐냐면 그 침대에 누우면은 이 손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벽에 밑으로 내 두 손을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냥. 근데 나는 가끔 이렇게 벽에 속으로 이 양손을 넣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세 아이가 침대에서 자는데 세 아이 다 전부 다 이러고 자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자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유전적인 게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지네릭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지네릭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죄가 지네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지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같이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왜 내가 지었다고 하는 건가 하고 여러분이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담과 더불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유전적으로 impu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죄가 imputated 계속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죄가 아들에게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이제 이 렌즈가 중요한데 왜 족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없으면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아주 믿음의 정말 이 조상들인데 실은 아브라함의 죄를 이삭에 와서 다시 반복하는 그 죄성을 성경은 참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독일보에서 어느 분이 기고를 하셨는데 야곱에 대한 그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 흥미가 있어서 쭉 읽어봤어요. 보니까 뭐 창조과학회 원장이시고 구약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배울 게 있겠구나 하고 이제 쭉 읽어봤는데 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야곱은 이제 이사 끝나면 우리가 야곱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야곱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이삭의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어떤 이정표와 같은 사인이었잖아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말은 태클을 거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남에게 태클 거는 인생,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 실은 야곱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을 본받을 만한 면이 별로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꾀를 부리고 자기가 자기의 스마트한 거를 믿고 가다가 인생 완전히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그려가고 있는 그런 야곱인데 야곱을 굉장히 그 영웅화하게 이렇게 쭉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히브리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에서는 이제 터프한 남자잖아요. 사냥을 즐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야곱은 종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메스틱한 사람이고 이 에서 형은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종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탐, T-O-M, 탐 이렇게 쓰는데 T-A-M. 그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분은 이제 이게 integrity, 인격 있는 자라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외골수, 하나뿐인 모르는 사람, 하나만 드립하는 사람, 그때 쓰는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야곱을 의롭고 믿음의 영웅으로 해석하려고 왜 이렇게 애를 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이분하고 내가 성경 보는
렌즈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죄를 그대로 반복해요. 그거를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춰요. 뭐 아버지의 죄를 반복한 특별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죄를 그걸 구태여 적는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두 번 속였는데 이삭은 한 번만 속였으니까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뭘 제가 얘기하려면 성경은 정말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요.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위대하지도 않고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죄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자빠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죄인을 의인화시키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이삭을 보면서도 야 정말 이삭은 의외로 좀 얌전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거기에 순순히 묶였다는 것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삭을 영웅화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힘 있는 청년이었던 그 당시에 120살 정도, 115살에서 120살 정도 된 아브라함 노인 아버지를 왜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에게 순종한 참 의로운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밝히는 것은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죄인이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뭘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죄악된 삶의 데자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자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데자부예요. 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이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도 은혜를 또 베푸세요. 데자부 all over again. 저는 이게 성경 읽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쓰려고 애를 써요. 죄악이 반복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자부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으니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반복하실 것이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로. 의로우니까, 영웅이니까, 멋있으니까,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만약에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스토리로 꽉 차 있다면 그러면 이해는 되기 쉬울 거예요. 아 그래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복 많이 받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지.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죄 안 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자리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우리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저놈은 이제 안 될 모양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그 시간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기도의 무릎을 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이 리브가의 불임 사건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불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불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우리 이은우 목사님 계시나? 이은우 목사님도 결혼하고 한참 만에 애를 가졌다고 그러고 또 이 시험과 나기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임신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 이은우 목사님이 좀 찾아가면 큰 위로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내식이나 난 목사님이 나의 형편을 뭘 알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 이때가 지금 거의 몇 년 전입니까? 4천년 전이에요. 4천년 전의 불임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듯이 지금도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임이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4천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몇 년 만에 애를 가졌다고요? 10년 만에. 올해가 지금 2018년이죠?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1998년입니다.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직을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해예요. 1998년.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 마니카 루윈스키와의 스캔들이 터진 게 1998년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쩌면 이삭이 아버지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 쇼컷 지름길을 택했어요. 그게 바로 하갈이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내를 사라를 보니까 뭐 자식을 못 가져요. 예. 그러니까 좀 젊은 여자 하갈, 어쨌든 넷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결국 자기 생각에는 더 스마트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지름길로 갔는데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었죠. 아주 테러블하게 삥삥 돌아가는 거였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의 이슬람 민족의 조상. 근데 이삭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20년. 저는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내 생각에는 이 지름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혹시 내가 설레발을 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오지랖을 핀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갈에게 들어갔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그런 행동과 그런 결심을 하고 가는 길은 없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이삭이 20년을 기다렸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어요. 98년이면 저는 뭐 하고 있었나요? 30대였어. 30대. 37살이었어 제가 그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37살이었다니까 그때. 와, 대단하네 진짜.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나요?
야, 진짜 까마득한 날이네, 까마득한 날. 우리 막내도 없었고, 와, 펄펄 날랐을 때네요. 농구도 아주 날라다니면서 했을 때네. 예. 요즘은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뜨는가 해가지고 몸은 떴는데 보니까 다리는 아직도 땅에 붙어 있는 이런. 야,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에게 그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 있죠? 여러분 20년은 하셔야 돼요. 20년. 예. 20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기도하세요. 예.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들 기도하세요. 예. 20년은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 오랫동안 기도할 때 다가오는 실망은 엄청나게 큽니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겨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포장지에 담아서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A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실 때도 있고 B를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이 실망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토비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오늘 방금도 이렇게 그 토비 엄마한테 카톡이 아마 여러분에게 쫙 나간 것 같은데 헤모글로빈이 4였는데 6으로 올랐어요. 예, 좋아진 거예요. 의사는 지금 손을 놓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죠 이게 피가 흐르는 건 지혈이 됐고 또 이렇게 막 호흡 곤란을 지금 일으키는데 지금은 또 호흡을 잘 쉬고 있고 헤모글로빈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기적이죠 지금. 아직 낫지도 않았지만 지금 기적적인 그런 순간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즉시로 건강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이 투병하는 과정 속에 놔두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병을 그 자리에서 좀 낫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될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아파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투병을 해야 이 병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 그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일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병을 낫게는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요, 사망,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요, 천사들이라도 막강한 영적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가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로 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나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혹 응답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 그 팩트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칼이라도 심지어는 어떤 사망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실은 이 20년 만에 드디어 응답을 받고 진짜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하나만 주셔도 감격적인데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를 주셨을 때 그 갈등의 현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쩌면 이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벌써 이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백속에서부터 이미 갈등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보면 가족의 갈등을 계속 그려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첫 살인 사건이 바로 그 아담의 가족, 첫 가족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은 어떻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심지어는 야곱과 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이 나중에 자기 그 외삼촌 집 라반에 가잖아요. 외삼촌하고 야곱의 갈등,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과 얼마나 많이 갈등을 겪습니까? 아예 팔려가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죠.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보면 완전히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지속적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중에서부터 벌써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의 죄로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된다. 가족의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야 이것이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싶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 속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예요. 여전히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고 여전히 그 가정은 싸우고 여전히 형제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여전히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고 당신의 뜻을 그 콩가루 가정 속에서 끝까지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아주 핵심 골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가보면 실은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야 복수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계속 넘어지고 죄악이 내 삶 속에 반복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게
은혜의 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독자가 누굴까요? 처음으로 읽었던 독자가 누굴까요? 창세기는 누가 human author 누가 인간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자, 모세가 이제 모세 5경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우리 지난번 주성필 목사님 공부도 잘 하셨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두 번째로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5경을 제일 먼저 읽은 독자는 출애굽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 속을 정복하면서 그들과 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도 아이고 내 우리가 여기 왜 왔어?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으로 갈 걸. 거기에는 다 공짜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컴플레인하고 있는 그 백성. 아니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도 가나안 칠족 속에 버티고 있어요. 싸워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자,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받았을 메시지가 뭘까요? 야 이게 뭐야? 그랬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갈등이에요. 처음부터 지지고 볶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콩가루 같은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셨다는 이 메시지를 들고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이렇게 주셨더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권선징악을 하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일도 좀 하셨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상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징악도 있어요. 악을 행하면 그대로 징벌하세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룰과 잣대를 갖다 대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요즘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듣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고 형제를 향해서 you stupid fool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정말 우리 모두는 내가 한 대로 내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 나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걸 믿으시나요? 나는 열심히 내가 이렇게 갈고 닦고 땀 흘려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는 마땅히 받을 복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럴 분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혜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의 현장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은 여러분 그 복중에서 싸우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 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리브가에게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갈등을 시작을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런 좀 평안하게 하시지?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런 갈등의 현장을 자초하시냔 말이죠. 실은 가만히 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담과 아벨. 아, 죄송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거기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시기한 거예요. 형이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요. 그렇지만 그 후에 난 셋이 족보를 이어가요. 가인이 아니에요. 셋이 족보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위아래가 바뀌어요. 또 누가 위아래가 바뀌죠? 그렇죠. 이삭도 바뀐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참 이 다 바뀌어요. 원래는 장남이 이어가야 돼요. 혈통은 장남이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 있는 거예요. 장남이 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어가지 동생이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남이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갈등을 유발을 시켜요. 동생이 이어가게끔 만들어요. 동생이 이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자초하는 것 같이 할까요? 여기에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답을 해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을 유발하셨느냐. 근데 복 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기 보세요, 아직 태어나가지고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예요. 될성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죠?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아, 요건 될 놈, 요건 안 될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골라도 통조림을 골라도 반반한 것, 깨끗한 것, 혹은 빵을 고르면은 이 데이트 언제 익스파이어 되는가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좀 더 싱싱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건이에요. 그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쇼핑할 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더 싱싱하고 프레쉬하고 더 최근 거를 여러분이 사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느냐 라는 질문에 오면 우리도 똑같은 물건을 사러 갈 때 더 좋은 거를 고르듯이, 아, 하나님이 혹시 야곱이 더 좋아서 야곱을 택한 게 아닐까, 이 프로세스가 여기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답이 뭐냐면, 태어나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 복 중에서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될성잎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expiration 데이트를 보고 고른 게 아니고 더 예쁜 거 고른 게 아니고 더 퀄리티 좋은 걸 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교훈일까요? 뭘 여기서 가르쳐주는 걸까요? 자, 이게요, 이게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타협 없이 흐르는 아주 굽이굽이 꽉 차서 흐르는 복음의 강이에요. 이게 복음의 강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망각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 복을 누르고 있다는 걸 금방 까먹어요. 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한 만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만하게 돼요. 어떨 때 교만? 남보다 비교해가 내가 더 많으면 내가 더 잘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교만해져요. 내가 남보다 비교해가지고 더 못하다면 열등감을 갖게 돼요. 이게 제가 로마서 여러분 지난주에 다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너무 감사한데요. 읽어보세요. 다시 로마서 정말 다시 읽어보세요. 그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좀 착해서 대대손손 뼈대가 있는 집안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가? 미스터리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없어야 돼요. 알 수 없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아, 요즘은 알 것 같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요즘은 알 것 같아다. 우리 그렇게 변해요. 이상하죠, 사람이. 예.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가, 에서 형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얻는,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남이 갖는 게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 뭐, 처음으로 태어난 게 조건이에요. 처음으로 첫 아들로 태어난 게 그 birthright. 그게 내 권리예요. 권리를 가졌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내가 얻어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쳐다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은 큰아들은 두 배를 유산을 물려받아요. 차남은 그거의 반. 요즘 한국에서는 다 N분의 1이라며요. 장남이라고 더 받는 거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성경적은 장남이 두 배를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인데 하나님께서 nope 하고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내 조건을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걸로 의시되고 내가 가진 걸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가진 걸로 내가 너보다 두 배야. 내가 너보다 형이야. 내가 더 나아. I got your upper hand. 업버핸드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간의 메리트 우리가 가진 그 조건들을 그냥 복음 앞에서 전부 다 통일시켜버린 거죠. 싹 통일시켜버린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뭐 에서는 좀 억울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야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이거든요. 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면 다 야곱이야.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장남도 아닌데 장자권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처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아무런 장자의 권력 이 권리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형 불쌍하네.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야곱인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어요. 저는 그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왜냐면 너무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였겠죠.
에서는 사내 중에 사내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지만 털이 많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만져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털 많은 걸 보고 아 우리 형 우리 저기 큰아들이구나 하고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내예요. 만약에 에서가 차를 타고 다녔다면 어떤 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1번 캠리, 2번 혼다 아코드, 3번 집차, 4번 뭘 탔을까요? 네, 집차 타고 다녔을까요? 집차 타고 다녔어요. 남자예요, 남자. 왜요? 일이 뭘 좋아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헌터예요, 헌터. 다니는 사람.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종용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탐, 톰 이렇게 세 있는데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엄마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늘 집에 있었던 야곱 어쩌면 엄마 일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예, 부엌에서. 그래서 어쩌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해서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부모가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은 이미 예고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예, 엄마는 작은아들 좋아하고 예, 이게 뭐 될 집안입니까? 예. 자 그런데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내가 널 복중에 갖고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쇼커스로 하갈에게 갔듯이 이 야곱이 쇼커스로 그 형 배고픈데 야, 그 팥죽 하나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손 씻고 와 내가 이렇게 챙겨놓을게. 아, 천천히 먹어. 아, 그래야지 동생이 아, 장작권 내놔 하고 거기서 딜을 하고 있는 이 동생을 보세요. 예. 그러면서 그 장작권 하니까 배고픈데 야 장작권이 뭐 그게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그래 너 가져 너 가져.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바꾸면 이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라면 끓여달라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라면 탁 끓여놓고 먹는데 이제 내가 형아해 너 동생해. 그랬더니 형이 아 배고파 죽겠다 알아서 알아서 너 형해라 그리고 라면을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so what?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장작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넘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이 아닌 게 아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130살이 넘을 때까지 이 아들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홀드하고 있는 거야. 진작했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누가 아들인지 누가 큰아들인지 이걸 구별 못할 때까지 그거를 지연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틀림없어요.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동생이야 나는 사냥하는 우리 큰아들이 좋아 이 큰아들에게 장작권을 넘겨줘야지 왜 작은 아들이야 하면서 안 헹구 있었다가 배고파가지고 고기 삶아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딱 부엌에서 들었던 엄마가 야곱을 통해서 야야야야야 네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려나 보다 네가 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털 붙여가지고 목소리는 동생인데 어째 만져보니까 형이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때 축복하고 나가니까 그때 형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누구야? 아까 걘 누구야? 그럼 그냥 야단 났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그럼 아까 그거 무효. 이리 와 다시 큰아들. 그리고 큰아들 축복해 줄 수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잘 보세요. 들어가 나중에 이삭이 떨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떨었어요.
뭘 떨어요? 내가 속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떤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그리고는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진짜로 그 마음은 에서를 축복한 거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에서 축복한 거,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땅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자 야곱을 축복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떤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미뤄도, 자기가 아무리 그게 싫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라, 그래서 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자권 뭘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 장자권이 구속사적으로 Redemptive History를 보면, 구속사에 보면은 메시아의 계보가 에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예요. 이게 신앙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뭐 나는 차남입니다, 나는 막내입니다, Who cares?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장자권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축복에 이게 뭐 대수냐 하고 이거를 경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복을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뭐, 아이 뭐 다음번에 하지 뭐, 그래 당신이 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다는 이거는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있어 보지를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훈련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특권, 베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애티튜드, 그 마인셋이 에서가 장자권을 버린 정확한 세팅이에요.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의 귀중함을 경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걸 까먹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원하면은 갈 수 있었고 원하면은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역시 또 할아버지처럼 지름길을 택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온 것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얻어낸 것이었어요. 기다렸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이게 더 지름길이라고 더 빨리 가는 거라고 했는데 실은 어떻게 됐어요? 더 돌아갔죠.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같이 일했잖아요. 20년의 세월이 훅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고향집에서 떠나기 전까지도, 그 도대체 몇 살에 떠나죠? 77세인가요? 그 아버지의 눈, 그러니까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20년 만에. 그리고 나서 20년이 더 흘러가지고 20몇 년이 흘렀으니까 70몇 세에 그 아버지 눈 130 넘어가지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130 넘어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쇼컷을 간다고 했지만 훨씬 더 돌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화성에 다녀올 수 있는 티켓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기서 이렇게 화성 갈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와 웬일이야, 우주라도 한번 가보지 뭐. 그럼 화성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 티켓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티켓을 받으면 저 우주 저 화성에 가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숙식 훈련을 해야 돼요. 따로.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돼,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그만둬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와가지고 따로 숙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주는 음식만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기 싫어도 계속 운동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몸을 1년 동안 든든히 만들어야 1년 후에 저 화성에 가는 티켓을 가지고 우주를 갔다 올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저기서 화성 가는 티켓을 나눠줄 때 티켓을 가지고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 뭐 하와이 일주일 휴가 티켓 그러면 아마 다 가져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하와이가 유수겠어요. 여러분 만약 화성에 갔다 올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고, 거의 다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아주 특별히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그 티켓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어쩌면 저는 이 장자권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괜찮은 건데, 여러분 생각에 이거를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내고 싶은 시간 마음대로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이 티켓을 잡는 순간에, 장자권을 갖는 순간에 나는 정해진 훈련과,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떤 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길을 가야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영적인 축복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장자권 갖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영적인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기쁨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제가 야곱은 왜 장자권을 원했는가?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권을 원했을까요? 나는 영적인 축복을 원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걸못 가져도 나는 이 장자권은 가질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보니까 병도 그냥 낫다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래 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거는.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고, 일이 터져야만 앞에 나와가지고 엉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고. 장자권이요, 이 birthright, 영적인 축복,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장자권, 우리는 이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당연한데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상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서도 그렇지만 야곱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필요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이 장자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스케줄에 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뒤로 쭉쭉 밀려가지고 이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에서와도 같고 그리고 바른 목적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장자이면서 가장 처음 난 자, 장자이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려놓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내가 혹 에서와 같고 혹 야곱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영적인 축복의 현장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계신 분 전부 다 장자권을 얻은 야곱이에요. 은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데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장자권을 얻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도 이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예배 포기하고 좀 일하다가 나랑 뜻이 안 맞으면 에이 주일 예배 집어치우고 수요 예배 집어치우고 새벽기도 그냥 그만하고 이게 에서와 같아요. 에서와 같아.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우리 야곱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이거 이 장자권 여러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 축복을 받는 이 자리를 지키세요. 어렵고 힘들고 이 장자권을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많이 시험거리를 찾아올 거예요. 포기해라. 나중에 해라. 나중에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다. 좀 쉬어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한다고요? 나중에 한다고 미루지 마세요. 기회 주실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장자권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는데 함부로 던져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건강 오지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선교 못 가요. 몸이 따라줘야 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장자권 너무나도 소중한 거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가고요. 이거 내가 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이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켜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